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구입했던 하드케이스인데, 여기 지금 보이고 계시는 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고, 이 케이스는 그 핸드건 전용 케이스고요. 제가 우연찮게 네이버 카페 에어소프트건스에 동고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요 케이스를, 만들어서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올리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그분 블로그를 찾아뵙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고 물건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는 요런 일반 하드 케이스 형태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가 펠리칸 케이스로도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펠리칸 케이스는 금액이 좀 비싸죠. 네. 금액이 좀 비싼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보기 좋은 이쁜 펠리칸 케이스를 하셔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저처럼 조금 더 실용적으로 세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일반 하드 케이스만 돼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케이스에 이렇게 공기 빼는 이런 구멍들을 돌려서 돌려보면은 여기 이제 공기가 빠지는 구멍이에요. 보통 펠리칸 케이스에 이제 안에 습기 차지마라고 이렇게 공기 뺄수 있는 구멍, 여기에 네임 태그 붙일 수 있는 것들, 이런 손잡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어요. 스티커를 그냥 뭐그 행사에서 많이 갔을 때 얻은 스티커들인데, 뭐 이런 스티커를 붙여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티커들을 많이 붙여 써놨습니다. 스티커 튜닝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패턴은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다 막혀 있습니다. 스펀지들이 다 막혀 있고, 이걸 뽑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핸드건을 총 6자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6자루와 탄창 6개를 꼽을 수 있는 홈을, 요 디자인을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펀지는 고경도 스펀지라고 해서 이런 일반 계란판 스펀지보다 훨씬 딱딱한 스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주문을 하면은 볼수 있듯이 격자 무늬로 이렇게 커팅이 돼서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는 스펀지 있죠. 그거는 이 스펀지가 상당히 몰랑몰랑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좀더 딱딱한 재질의 스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저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저 커팅이 되어 있어서, 내가 요한 칸을 한 칸을 내가 필요한 칸만큼 분리를 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대로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하나, 보이시죠? 두 개, 두 판, 세 판, 마지막으로 네 판이 들어 있습니다. 네 판이 들어 있고, 맨 마지막 판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걸 하나 꼽아둔 이유가, 글록 17이나 조금 더 그립이 긴 모델 같은 경우는 요 마지막 판까지 다 뚫어버리면은 길이가 맞는데, 제가 쓰고 있는 글록 19 중에 19 같은 모델은 이게 없으면은 푹 처지는 증상이 있어서 제가 한 판을 요걸 꼽아놨습니다. 요런 식으로 총 스펀지 4개가 들어가고, 맨 하단에는 이 계란판과 동일한 이렇게 얇은 스펀지가 한장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뽑게 되면은 케이스는 뻥 뚫리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이 레이저 커팅만큼의 이렇게 디테일한 커팅을 할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케이스를 구매를 하고 스펀지를 구매를 해서 직접 자작으로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뭐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MP7을 예전에 제 리뷰에도 있지만 이 커팅이 너무 엉성하게 돼가지고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돈을 조금 들더라도 이렇게 이런 커팅을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은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스펀지 재질이, 요 스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샘플로 이 스펀지에 강도가 기존에 있는 이 스펀지보다 이 스펀지가 훨씬
이 스펀지가 조금 더 딱딱합니다. 딱딱하다는 말은 총 이 각을 잡아주는 요런 것들이 조금 더 딱딱하겠죠. 단단하겠죠. 그래서 이게 좀 고경도 스펀지 중에서도 경도가 조금 더 높은 재질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제작자분이 요런 스펀지를 가지고 레이저 커팅을 조금 더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네, 요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핸드건을 한번 다 넣고 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총을 다 채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모든 6자루의 핸드건은 전부 글록을 사용을 했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마루이 글록 18C 제품을 제가 여기다 장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스펀지를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는 WE 글록 17 제품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VFC 글록 17입니다. 젠5 버전.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세팅한 그 에이전시 암스 튜닝 버전인 마루이 글록 19에 에이전시 암스 슬라이드를 올린 모델입니다. 지금 탄창이 제가 하나 남아서 얘는 할 수 없이 탄창을 체결을 하고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제 블로그를 보시는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WE 글록 19를 아주 내부 외부를 아주 그 비용을 많이 들여서 튜닝한 WE 글록 19고요. 마지막으로는 마루이 글록 22 베이스에 타란 택티칼 글록 34로 컨버전한 모델입니다. 예. 뭐 관상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예. 총 5자루가 들어갑니다. 조금 차이는 이렇게 맥웰이 좀 큰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맥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단점들. 예. 있고 그리고 탄창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전부 다 글록을 쓰기 때문에 글록 탄창을 다 장착을 해뒀고 이쪽 끝에 두 개는 마루이 글록 탄창을 두 개를 꼽아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 녀석은 지금 WE 글록 탄창입니다. WE 글록 탄창인데 여기 보이시는 요 맥웰 알리에서 산 요 맥웰을 장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요 맥웰을 꽂게 되면은 가스를 못 넣어요. 그래서 밑에 가스를 넣을 수 있게끔 제가 임의로 드릴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예. 이 옵션은 제가 샀는데 실총용 옵션이더라고요. 실총용 옵션인데 마루이 글록에는 안 맞아요. 근데 이 홈이 WE 글록에 맞아서 WE 글록에다가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VFC 글록 17용 탄창을 장착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VFC가 글록 탄창이 WE나 마루이나 호환이 된다고 하면은 같이 쓰면 되는데 VFC는 또 호환 잘 안 돼요. 탄창이 호환이 안 돼서 이렇게 쓰고 나머지 마루이랑 WE는 나머지 스들이 쓰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집에 굴러다니게끔 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벽에 걸어둘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뚜껑을 덮게 되죠.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스펀지와 이런 것들 이 두께 때문에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더미 형태의 광학이지만 이런 식으로 위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게 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 탄창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광학 때문에. 그래서 꽉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풀 때는 여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이 상자 한 자루만 이렇게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슈팅 매치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하러 갈 때 이런 식으로 들고 가면은 조금 더 뭔가 간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건을 조금 집에 내가 핸드건을 조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남들과는 다르게 핸드건을 보관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케이스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것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케이스만 따로 구매를 하고 스펀지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직접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예.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에어소프트건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